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크리어 앰프스의 이펙터를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우스랜드 하모닉 네. 오버드라이브 이름을 이렇게 뭔가 단어를 두 개, 세 개 이렇게 섞어서 네. 이름 짓는 거를 좋아하시는 그런 것 같아요. 사장님인 것 같아요. 자연계. 사우스랜드 하모닉 오버드라이브는 라이트 스피드 오가닉 오버드라이브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여 이펙터 시장 최고의 오버드라이브를 제작하기 위해 개발된 페달이다 라고 합니다. 라이트 스피드 오버드라이브는 가볍고 자연스러운 오버드라이브라는 특별한 목적을 갖고 만들어졌었고 이 사우스랜드는 라이트 스피드 오버드라이브 페달 플랫폼의 세컨드 스테이지 페달이라고 표현이 되네요. 두 단계의 클리핑, 집중된 미드레인지 및 약간의 프레젠스가 있는 탑 시그널을 가지고 있는 페달이다 라고 합니다. 라이트 스피드 드라이버와 마찬가지로 터치에 매우 민감하게 설계되어 연주자의 뉘앙스를 가감없이 청자들에게 전달을 하며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작인 라이트 스피드 오가닉 드라이버와도 최고의 궁합을 보여준다 라고 하네요. 저희가 오늘 따로도 들려드리고요. 전번 시간에 다뤄봤던 라이트 스피드 오가닉 오버드라이브랑 묶어서도 한번 사운드를 들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트롤 부부터 설명을 드리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앰프가 한 개 아웃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드라이브 이펙트의 드라이브량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레인지 이펙트 톤을 조절을 합니다.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따라 이렇게 기타 치는 게 이렇게 어색하죠? 라이트하고 네. 거기에 하나가 추가되네요. 바삭함. 그죠. 그리고 약간 저는 어떤 인상도 좀 받고 있냐면 똑같은 사운드는 아니지만 덤블류 앰프 사운드도 약간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고 확실히 저번 시간에 저희가 다뤄봤던 오가닉 드라이브랑은 차별화되어 있는 또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네. 왜 이 페달이 오가닉 드라이브 페달과 궁합이 잘 맞는가. 물론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사운드를 듣기 전에도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페달이네요. 저희가 이 게인을 한번 높여서 저희가 이 이펙터 타임즈를 항상 진행을 하면서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런 드라이브 페달들 같은 경우도 연주를 했을 때 6줄
밸런스라든지 연주자의 뉘앙스를 잘 살려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좋은 페달이다라고 항상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친구 역시 그런 맞습니다.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 반응성이 진짜 빨라요. 잘 맞는 브랜드고 저는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 킹톤의 드라이버를 만났을 때 받았던 감동 같은 느낌이 또 여기서도 조금 네네네. 느껴지고 있어요. 잘 굉장히 만들었어요. 잘 진짜 잘 만든 만들었어요. 페달이다. 그리고 은총 씨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네네. 같고, 저도 마음에 드는데요. 오늘 한번 지켜볼게요. 뭐냐면 집에 그냥 가시는지 구입해서 네. 가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이제 은총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자신이 하는 밴드에서는 굉장히 뭐 이렇게 파워풀하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이렇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세션 활동을 많이 하시면서 정말 디테일한 연주들이 필요하잖아요. 뉘앙스 하나하나까지 살리면서 이제 물론 앨범도 자신의 앨범도 그렇게 녹음을 하시겠지만 그럴 때 사용을 하면 뉘앙스를 굉장히 잘 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좋지 네네네. 맞습니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드라이브를 줄이고 톤을 한번 높여볼게요. 네. 지금 요통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존 메이어 트리오 앨범 할 때, 트라이 앨범 할때 있었던 곡인데 떠올라서 쳐봤는데 이 질감이 되게 확실히 그 블루지한 것도 잘잘 살아요. 살지만 네네. 그 지금 방금 이 톤에서 요런 식으로 이런 것도 되게 그렇죠. 멋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이 브랜드가 물론 이제 다른 브랜드들 중에서도 그런 브랜드들이 많지만 연주자들이 크게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 사우스랜드 하모닉 오버드라이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앰프를 사용할 때 프레젠스 노브를 쓰잖아요. 근데 이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약간 후끈해지고 존재감이 있는 사운드가 연출은 되지만 이렇게 잡음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게 그렇죠. 사실이에요. 그래서 적당하게 그거를 주고 완벽한 톤을 만들어서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요 친구 같은 경우는 그 뉘앙스는 잘 살려주면서도 굉장히 투명하게 잡음 없이 멋진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손쉽게 이 프레젠스, 앰프의 프레젠스 사운드를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페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 험버커 픽업이랑 한번 물려서 사운드를 들어보고 네. 또 라이트 스피드 오가닉 페달과도 물려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벼락 물리면 이런 소리가 난다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오가닉 오버드라이브보다 이게 제 취향이네요. 아니 잠깐 이게 기타 하나 바뀌었다고 네. 이렇게 된다고? 오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뭐냐면 개인을 드라이브를 좀 줄이고요. 톤을 레인지를 그러니까 그것도 좀 궁금해요. 네 레인지를 부드러운 게 나은지 아 톤을 줄이니까 소리가 좀 뒤로 가네요. 네. 12시로 다시 두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원래대로 볼륨을 좀 당겨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훌륭하네요. 저희가 이번에는 말씀드린 대로 오가닉 드라이브랑 물렸을 때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좋아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한 놈만 팬 결과 성공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해외에서 이 그리어 앰프스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되려 그거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편견 없이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자면 저 같으면 구입할 것 같습니다. 구입할 것 같고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를 멋있는 사운드를 연출해주고 있다. 제가 이따 한 줄평을 들려드릴 텐데 그 얘기는 좀 아껴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이 페달의 특성을 잘 설명할 수 있는 한 줄평이기 때문에 네. 은총 씨는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일단 저의 생각은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호불호가 있겠다. 저기 오가닉에 비해서는. 왜냐하면 이 친구만의 색이 있죠. 네, 있죠. 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굉장히 뜨거운 친구예요. 핫한 친구인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삭바삭한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연주했을 때도 그 스트레스의 그 강점적인 것들 되게 어택적인 공격적인 네. 게 이제 펀칭감이 나온다면 레스폴과 만났을 때는 아까도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드라이브 질감이 꼭 앰프 게인 사운드를 듣는 듯한 네네, 맞습니다. 그런 그 이거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 아까 되게 말씀을 잘해주신 그 프레센스 좋은 거기
그 음역대 영역을 굉장히 잘 처리를 해서 엣지 있는 사운드가 맞습니다, 굉장히 폭발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진짜 그 험버커 픽업의 유저들이 굉장히 사랑하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연주하면서 딱 들었고, 실제로 연주할 때도 그 느낌이 험버커에서 올 때 뭔가 더 무겁고 쫙쫙 존재감 붙는 있게.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런 느낌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은총 씨 먼저 사우스랜드 하모닉 오버드라이브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이글이글 열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열매 시리즈구만. 네. 이글이글 열매. 지금 뭐 이 친구는 불이에요. 불. 뭐 지금 굉장히 멋지게 타는 불 같고요. 그리고 확실히 그 바삭함 때문에 연주할 때 진짜 불, 손끝에서 불꽃을 쏘는 느낌이에요. 약간. 네.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 병 이렇게 드릴게요. 냉정과 열정 사이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지근하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이 사운드는 은총 씨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이글이글 열정 쪽에 가까운 건 사실인데, 이 열정적으로 가다 보면 잡음이 낀다든지 컨트롤할 수 없는 뭔가 이제 원하지 않는 이도치 않은 시그널들이 기타를 타고 앰프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 게 사실인데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냉정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손쉽게 멋진 사운드를 다른 노이즈라든지 문제 없이 얼마든지 연출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5, 9.0. 계속해서 9점대를 네. 받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잘 만들었어요. 이 그리어 앰프스 네. 저희가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아니 기대를 안 했다기보다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고 있었던 브랜드인데 이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케이스의 디자인, 컬러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동일한 페달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 거를 보면 해외에서는 이미 그만큼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거를 입증하는 부분이겠죠. 어쨌든 멋있는 브랜드를 또 만나게 된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고, 다음 시간에도 역시나 그리어 앰프스에서 제작이 되는 드라이브 페달을 리뷰를 해볼 네.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